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난초는요, 동남아시아의 덴드로비움입니다. 원종 덴드로비움인데 이름이 파리시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중문명으로 사향석곡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사향을 맡아본 적은 없는데 사향 그러니까 사향으루의 사향사슴인가 사향으루인가? 에 향이 난다고 해요. 이게 향수로 사용되잖아요. 실제로 맡아보면 뭔가 달큰한 향이 납니다. 약간 사탕 같은 느낌도 있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달짝지근한 그런 향이 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세 가지 파리씨를 섞어서 키우고 있거든요. 세 가지. 여기에 흰 색깔, 그리고 여기 빨간색, 여기 분홍색,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지금 부작을 해놨는데, 얘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피고 있어요. 어떤 해에는 한 번에 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제일 처음에 요쪽에 있는 애가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이거 알바라고 하는데요. 알바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꽃에 색소가 없어서, 보통 분홍색이거든요. 색소가 없어서 흰색으로 피는 꽃을 알바라고 하는데, 이 알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지고 나면 이 분홍색이 필것 같습니다. 어떤 애는 한 번에 다 피는데, 한 번에 피면 멋진데, 아, 이거 참 담아내기가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일단, 덴드로비움 파리시 알바의 동영상을 남겨봅니다. 덴드로비움 파리시 알바가 예전에는 되게 귀했어요, 이게. 그러다가 몇해 전부터, 국내 난원이나 농장에서 대만이나 이런 데서 대량으로 많이 수입해서 여기저기 많이 보급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멋진 석곡이죠. 꼭 크기가 그냥 우리나라 풍란이랑, 아니다, 우리나라 석곡이랑 사이즈가 비슷해요. 우리나라 석곡이랑 사이즈가 비슷하고, 우리나라 석곡이 4월달, 5월 초에 피는 반면에 얘는 5월 말, 6월쯤에 많이 핍니다. 네. 지금, 오전에 향기가 되게 좋고요. 네. 저 같은 경우 굴피 부작으로 키우고 있는데 괜찮죠. 처음에는 요 굴피 한 장으로 키우다가요. 죄송합니다. 굴피 한 장으로 키우다가, 그냥 뿌리 내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물 관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굴피 한 장을 뒤에다 더 덮쳤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뿌리가 요 사이에 들어가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물기가 좀더 오래 머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뒤에는 이렇게 철사로 묶어놨고 지금 완전히 활착돼서 이거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둡니다. 뭐 앞에서 봤을 때 크게 뭐 모양이 나쁜 것 같지도 않고 철사가 있는지 티도 안 나고요. 그래서 그냥 두고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지금 새로운 신화도 올라오고 있는데 괜찮죠? 아, 이거 참 아쉽네요. 한 번에 이거 다핀 모습을 이렇게 한 번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비교되고 좋은데. 네, 어떤가요? 덴드로비움 파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노스눈과 함께 교배가 되어가지고 네스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종이 아니고 야생 교배 정도 있고요. 6종 되기도 합니다. 예쁘죠? 네, 오늘은 덴드로비움 파리시 알바에 대한 동영상 기록이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되면 꼭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난초입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